안녕하세요, 하이입니다. 오늘 동영상으로 남기는 난초는 대만 큰방울재란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인가? 독산난이라고도 불리우고요. 학명으로는 플레이오네인데, 이 플레이오네 속에도 여러 가지 색깔의 다양한 꽃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착색난처럼 생겼는데 착색난 아니고요. 야생화 하시는 분들은 요 벌브 때문에 구근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실제 이건 구근이 아니죠. 이건 구근이 아니라 벌브입니다. 위구경, 수도벌브라고 해가지고 영양 저장하는 줄기의 한 부분이죠. 예. 그래서 뭐 야생화 하시는 분들도 요거 키우면서 이렇게 푹 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벌브기 때문에 땅속에 쑥 들어가면 썩어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반톱 정도 올라오게 심는 게 맞지요. 실제로 뭐 지색난 쪽은 저도 잘 모르는데 키우시는 분들 보면서 이거 배워가면서 심어봤습니다. 예. 우리 집에 일본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국내에서 구하려고 하면 구하는데 저는 그때 일본 갔었을 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처음 받고 해서 그냥 요 벌브만 동글동글 있는 거 보고 구근인가 하면서 신기하다 하면서 가져왔는데 예, 뭐 좌우간 집에 가져와서 바로 꽃이 폈습니다. 대만 큰방울새란 독산난이죠. 이것도 자생지가 중국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변이가 좀 있나 봅니다. 네. 이게 잎이 되게 크고 화려하고 이쁜 것 같죠? 향기는 안 나는데 그래도 키워볼 만한 것 같습니다. 일단 크기를 좀 가늠하기 위해서 석고기랑 좀 비교를 해보면 뭐 이렇습니다. 8대인데 보통 그냥 석고기 사이즈의 꽃이죠? 그거에 비해서 네. 한 송이만 펴도 이렇게 존재감이 좋습니다. 네. 국내에 요 대만 큰방울새란 이 플레이온의 속에 대한 동영상 기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남겨봤습니다. 지금 요 하나는 빨간색이고, 요건 빨간색이잖아요? 요건 빨간색, 이건 노란색, 흰색 이렇게 제가 세 가지 가져왔는데, 지금 뭐가 이렇게, 얘네들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데, 이것들도 꽃인가? 잎인가? 얘는 꽃 같이 생겼는데, 얘는 그냥 꽃 아니고 잎 같죠? 예,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지색난초이긴 한데, 일부 착색난 비슷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뿌리를 보면 확실히 그냥 지색난입니다. 되게 얇은 뿌리가 전혀 이렇게 뭐 어디 붙어서 자랄 만한 그런 난 뿌리가 아닙니다. 예. 아주 깔끔하고 예쁜 독산난인데 화분 가득 키워놓으면 되게 볼만한 것 같습니다. 잘 키워서 대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뭐 이쁘다 하시는 분들은 잘 여기저기 좀 나누기도 하고요. 여름에 좀 힘들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올여름 일단 잘 버티면 내년부터는 좀 팍팍 늘겠죠. 올여름 버티는 게 일단 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. 예. 이상으로 대만 큰방울새란 독산난이죠. 플레이온의 동영상 기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